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갑질한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용어는 시사용어 사전에도 올라가 있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 갑질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방침에, 자기의 계획에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갑질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한자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에 해당하는 이 갑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전미사 질을 합쳐서 갑질,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강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에게 횡포를 부릴 때 갑질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최근에 갑질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갑질을 당해 보셨습니까? 며칠 전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제약사, 그 제약사의 대표의 욕설과 막말이 큰 뉴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것이 녹음 파일로 공개되어서 큰 파장이 일어났었지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유명 인사나 사회 지도층에게서 이러한 갑질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언론과 개인들은 이와 관련된 보도들을,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계속해서 하나 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갑질은 저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정한 고위 인사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요. 조금이라도 상하 관계나 갑을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사실 어디에서나 보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갑질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갑질을 당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갑질을 당한 사람은 많은데 내가 갑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갑질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단어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충분히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서도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총 1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의 전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전체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사역의 지역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 그러한 방법이죠. 전체 16장 중에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성경의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와 그 일대 지방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남쪽에 있는 유다 땅,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셨던 귀한 사역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북부 지방,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북쪽 갈릴리에서 이제 남쪽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과정 가운데 이 10장이 놓여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오랫동안 갈릴리와 북쪽 이방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한 복된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뭔가 예수님이 이제 신앙의 중심지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큰 사역을 이제 하시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몰리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슈퍼스타로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실 것을 생각하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콧대 높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쩔쩔매는 이러한 상상만 해봐도 상당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 그 슈퍼스타인 예수님 바로 곁에서 제자로서 그러한 일들을 함께할 그런 생각들을 해보니 아마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조건 없이 응답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그 둘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무엇을 요구할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십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날이 임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때가 바로 영광 중에 임하실 때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 그리고 랍비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온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난다면 그들은 이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그 자리에 반드시 오르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예수님께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요구사항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등극을 하시면 왕으로서 등극을 하시면 우리 두 명을 이제 주님의 보좌 우편과 보좌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요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셔서 정권을 잡으시면 우리를 부통령이나 국무총리로 세워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조선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를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러한 임명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서 자신들이 그러한 자리에 앉을만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두 명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 항상 함께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실 때에도 그 자리에 직접 나아갔던 세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그 영광을 경험했는데 그 세 명 중에 두 명이었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딸이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딸의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 꿈 마실 때에 그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던
세 명의 제자 가운데 두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이 그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었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우편 그리고 주님의 좌편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좌 곁에 앉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잔 그리고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마셔야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노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 죄를 대신 지고 물로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세례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고 경험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너희가 구했던 그 자리, 너희가 구한 자리는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세상의 축복의 자리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축복과 영광을 구하였지만 사실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 곧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부풀어 올랐던 마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약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어렵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제외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사항을 말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실 때에도 사실 그들 둘만 따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옆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를 내고 있죠. 본문 4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한번 답변하려고 상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서 이 두 명의 형제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열 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화를 냈을까요? 열 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입 모양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제자로서 항상 이름이 먼저 나오는 그 사람. 남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외쳤던 바로 그 사람 베드로가 아마도 제일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1절을 잘 보면 한 명이 아니고 열 제자 모두가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그 상황을 듣고 경험했던 다른 제자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그 내용이 왜 화가 나는 내용이었을까요? 그냥 실없는 소리 한다 웃어넘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때 그 제자들의 질문과 요청에 화를 낸 이유는 사실 자신들도 똑같은 욕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이 야고보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겼을 뿐이죠. 내가 가져야 할 위치,
내가 누려야 할 그 자리를 다른 이들이 먼저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들도 똑같이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 할 영광을 다른 이들이 먼저 낚아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 3년 동안 다니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그러한 축복들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큰 사람이 되어서 나도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리 향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나 라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내가 남들 바깥에서 떠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십시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축복에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가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손에만 우리의 눈동자가, 우리의 초점이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신앙의 길로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의 삶의 만족과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결코 무시하거나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달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잔을 마시며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힘차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할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 불리면서도 손톱만한 십자가가 주어지면 그거 하나 짊어지기 싫어서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우리들을, 그리고 저를 다시 찾아오시면서 다시 한번 끝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통치자들이 마음대로 백성을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려 누리는 것처럼 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섬김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3절, 4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아멘. 주님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진 종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큰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것은 완전한 모순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종이 어떻게 큰 사람입니까? 어떻게 종이 된 사람이 첫째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것을 이 땅에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과 같이 낮아지십니다. 신적인 존재가 죽지 않은 존재가 죽음을 직접 경험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신데 십자가에 달리고 계십니다. 멸망의 길에서 죽도록 그대로 내버려둬도 사실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이러한 부족한 존재들의 죄를 대신 부지치시겠다고 대속물이 되시겠다고 그러한 분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심지어 그 속죄의 길, 종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고 다른 이들의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낮아지시되 바닥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시되 끝까지 섬겨주십니다. 4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속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옵소서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큰 곳에서 내가 주님의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왼손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섬김의 일, 사랑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일대일로 만난 가운데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지혜롭게 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숭망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들 위에 서기를 원하고 조그만 권위를 가지고도 갑질을 하고 살아가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높이셔서 세상의 왕이 되게 하심이 아니라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라고 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온전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주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권위를 뿌리고 그 위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낮아질 수 있는,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그 질문을 드렸던 야고보와 요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